네,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요, 바로 투자가 되겠습니다. 고려 아연을 좀 살펴볼 텐데요. 유한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. 이 고려 아연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는 안정성에 성장성이 더해졌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예상보다 아연 가격 상승이 강했고, 또 주요 품목 판매량 증가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얘기도 했고요. 또 친환경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. 목표가는 한 62만 원 정도로 내놓은 상황인데요. 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려 아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뭐 계속해서 투자 얘기도 나왔고 신년사에서도 또 이쪽 네. 부분 2차 전지 쪽에 대한 얘기도 좀 하기도 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 부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고려 아연 같은 경우 본업적인 부분이 일단 좀 튼튼한 회사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사실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일단은 주요 품목 이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다루고 있는 품목들이 상당 부분 많은데 뭐 아연이나 이제 연 쪽이 좀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. 수익성도 괜찮고 근데 그쪽에 대한 이런 판매량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최근에 원자재들이 돌아가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가격적인 수혜가 또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미국장에서도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수요 회복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공급에 대한 이런 수요가 확대가 돼서 그에 따른 공급이 확대가 되는 기조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아연이나 납 이런 구리 가격 등에 대한 이런 수혜를 뭐 지속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 상당 부분 좋습니다. 이제 10%대가 넘는데 이게 2006년 이후부터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군요. 아무래도 견조한 수익성이 나타나는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도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이 물품들을 만들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찌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이나 은 이런 부분으로 좀 부가 부산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해당 부분들도 사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 부분 있고 또 이제 귀금속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예. 아무래도 이제 전력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한파에 대한 이벤트가 있고 최근에 뭐 원유도 마찬가지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자연스럽게 이제 뭐 재련 업체에 대한 생산 부담감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나 중국 쪽이 이러한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투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신년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고려아연이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계기도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신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붙어주면서 사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. 근데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앞서 재무 구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자금력에서 좀 풍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미 뭐 전에 동박 같은 경우는 KGM을 통해서 사업 발표를 좀 진행한 부분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황산니켈이나 전구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확장이 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좀 투자가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.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그쪽 산업이 워낙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 미래도 좀 기대가 된다 해서 본업이 굉장히 좀 튼튼한 상황이고.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앞으로 전도유망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단기적 성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죠.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본업도 역시나 잘하고 있다는 점이 또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. 외국인들의 매수세가요, 지금 12월 한 중순부터인가요?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. 오늘까지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
3%대 강세 53만 4천 원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이투자 증권에서는 66만 원까지 또 내놓기도 했네요. 네, 사실 이제 뭐 예. 주가가 충분히 그 가격까지도 가능한 게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가격대가 이제 62만 원대까지도 예. 됐고요. 그다음에 사실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눌렸는데 그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기 전 라인대에서 지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해당 가격대 밑으로는 지금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이런 뭐 기대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싸다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여기 슈퍼 매물대도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예. 해당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주가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워낙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아연이나 연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전고점 부근 혹은 거기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약 그때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종거점도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월봉상으로도 정말 힘든 라인들을 좀 뚫어줬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56만 원 라인 좀 안정적으로 뚫어주고 안착만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대세적인 시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중장기적 좀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됐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